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들어오십시오. 야, 네 뭐하냐? 아, 올 여름에 있을 2022 보령해양 머드박람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해서 내가 빠질 수 없잖아. 그래서 지원하려고. 재밌겠다. 언제? 어디서? 무엇을? 나도 할 수 있냐? 오빠, 컴다운. 진정해. 이제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줄게. 2022 보령해양 머드박람회 자원봉사자는 신체 건강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, 총 680명 모집 중 일반 분야 360명, 통역 수와 320명으로 나눠서 모집할 예정이래. 행사장 안내, 통역, 수화, 질서 유지, 주차 관리, 청소 등의 업무가 있고, 근무자에게는 일일 근무자에 대한 일비와 교통비, 식권, 유니폼을 제공하고 참여 증서를 내줄 예정이래. 무엇보다 이 자원봉사자 실적을 인정해주고 우수봉사자 표창도 있다니까. 완전 일석이조지. 와, 자세히 알고 나니까 더 기대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데?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4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고, 신청은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할 수 있어. 그리고 신청 시 자원봉사자 지원서, 개인정보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되고, 해당자 한에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, 통역수와 전문 자격증을 함께 제출해야 돼. 근데 다들 하고 싶어 해서 경쟁률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뽑는데? 장기자랑 그런 건가? 넣어도. 일단 일반 지원자의 경우 서류 심사 후 필요시 면접을 진행하고, 통역 수화 지원자는 1차 서류 심사를 거쳐서 2차 면접의 순서로 선발한대. 행사 전 기간 참여 가능한 자를 우선 선발하고, 보령시 관내 거주자 또 행사 관련해서 경험해 본 적이 있거나 단체 자원봉사자 순으로 선발한대. 자, 이제 오빠도 얼른 지원서 작성해서 제출하자고. 오케이. 보령을 보령답게. 2022 보령해양 머드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. 만세 보령, 함께 보령.